트렌드 문화가 요즘 젊은이들만의 독특한 사상과 정신을 대변하고 생활 태도를 대변한다고 생각해요. 트렌드 문화를 다른 분야로 융합시키는 것은 정말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티스트 그라플렉스입니다.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전시를 기반으로 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상업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의 여러 브랜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되게 젊은 느낌이었어요. 저는 또 젊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같이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스트릿컬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. 저희가 살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놨던 룰에 대한 것들을 반항하는 심리가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도전의 의지 같은 것들도 결국 이 트렌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리얼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되게 트렌디하고 되게 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이 두 가지는 되게 다른 컬러감을 갖고 있어요. 하나는 되게 블랙, 하나는 되게 컬러풀. 첫 번째는 전기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. 이런 번개 패턴과 그리고 LP를 DJing하는 모습을 담았어요. 이런 어렸을 때 문화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턴테이블과 DJ,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음악을 만들었던 방식이었고 그걸 되게 좋아했었어요. 이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손이 동작을 하고 있고 스마일이 있고 또 그것들을 서로서로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윈도우, 창문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. 과거와 현재 서로 이어주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또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로 되게 트렌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문화에 제가 하는 작업들도 그렇고 과거의 것들이 지금까지 다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적인 소통구?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. 트렌드는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.